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준희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팬들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예레미야 공부하려고 모였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7강인데요. 거짓 예언자. 거짓 예언자.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예레미야서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짓 예언자가 가장 득세했던 시대예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요. 오늘 볼 말씀 전체 구조를 잠깐만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예언자여 너마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마저 그래도 되는 거니? 그런 너마저. 두 번째는 죄악의 원천인 예언자들. 나라가 망했는데 원천은 바로 예언자들이 시작이요. 예, 예언자들을 아주 질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죽이는 구원 예언과 살리는 심판 예언이다. 구원 예언이 오히려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고 네. 심판을 선포한 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였다. 이 내용입니다. 네. 상당히 제목 하나하나가 우리가 좀 듣지 못했던 말씀들인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3장 9절에서 12절 우리 수정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어주시겠어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 처음 시작하실 때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네. 9절에. 그죠? 그게 일종의 그 제목이에요. 23장 9절 이하에 40절부터 한 5개 정도의 단락이 모아졌어요. 네. 근데 다 거짓 예언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했던 내용들을 함께 묶은 거예요. 네. 오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러고 쫙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얘기했던 것들이 모아지면서 제목으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그렇게 붙었어요. 구절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마음이 극히 혼란스럽고 뼈가 떨린다. 지금 사고체계가 지금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내가 취한 사람 같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요 의미는 9절 B절에서 나옵니다. 이는 야훼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고체계가 지금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참 예언자고 나머지 뒤에 나올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거든요. 그럼 참과 거짓 예언자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없다예요. 있다. 예, 예언자는 있다. 네. 거짓 예언자는 없다예요. 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충격적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듣도 보다 못한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그 거룩한 말씀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 앞에 섭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요 구절 말씀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A를 볼까요? 예레미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들 지금 혼인관계를 깨뜨리는 성행위를 그냥 뭐 유행같이 누구나 하듯이 뭐 이게 뭐가 문제가 돼? 하는 식으로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11절을 보시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여기서요. 선지자 원어를 보면 선지자 도, 제사장 도, 도자가 예, 도자가 우리말 성경은 빠졌어요. 히브리 말로 감감 그런 말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간음을 행했는데 그런데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총체적인 난국. 돈을 모여야 되는 선지자와. 그렇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렇죠?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사악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집에서도. 성전에서. 심지어. 성전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악을 행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 이쯤 되면은 이거는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죠? 예, 12절을 봐주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벌할 때가 있거든요.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네.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렇게 됩니다. 여기 한 단락인데요. 네.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은 예언자마저 도 얘기죠. 제사장도 맞아. 예언자도 내 집에서 도 네. 이런 거죠. 최후의 양심 세력으로 진실과 도덕성을 지녀야 할 종교 지도자들.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집에서조차 악을 행하기에 일삼았죠. 어느 시대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그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도덕적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그 사회는 흔들리는 거죠. 네. 예, 우리나라도 자유롭지가 않죠. 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종종 뉴스에도 언급되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징조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도덕성이 무너지면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예언자, 그다음에 제사장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네. 만인 제사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얘기죠. 믿는 사람들마저도 도덕성이 무너지면 사회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의 최후의 도덕성의 보루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다짐. 누군가가 기대하건 기대하지 않건 간에 네. 나는 성도로서의 나의 정체성이죠. 내 도덕성이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네, 그런 네, 다짐이 네,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단락인데요. 23장 13절에서 15절 예, 권우님 읽어주세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도 또 한 단락인데요. 네. 거기 제목은 죄악의 원천인 예언자들. 그러니까 예언자들에게서 죄악이 시작됐다라는 말인데요. 거기 13절을 보시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죠. 네. 그렇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626년 그때쯤 되니까는요. 이미 북왕국은 722년에 망했어요. 네. 100년 전에. 100년 전에 북왕국이 망했는데 그 당시 그 원흉은 사마리아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매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그들은 바알을 의지했어요.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북왕국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예루살렘의 예언자예요. 14절을 볼까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네. 아까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뭐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가증한 것? 네. 사마리아는 우매함. 우매함. 그렇죠. 네. 우매함과 가증함. 네. 조금 급이 다르죠. 네. 그렇죠. 우매함과 가증함. 네. 모르고 했느냐, 알고 했느냐. 맞아요. 예. 네. 좀 더 악해졌어요. 그렇죠. 네. 악해졌고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바알을 숭배했어요. 일계명을 어긴 거죠. 네. 근데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간음을 행했다. 네.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했어요. 두 번째, 거짓을 말했다. 거짓을 말하다는 말은 예레미야 텍스트에서는요,
이게 거짓을 행하다라는 말인데 예레미야 6장 13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물질에 매수되어 있는 상태예요. 돈에 매수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하고 두 번째 돈에 매수되어 있고 세 번째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 권력자들과 결탁했다요. 악을 행하는 자의 그런 악한 일에 대해서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밀고 나가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한 사람들의 손을 강하게 했어요. 그렇게 요 세 가지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대표적인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그다음에는 완전히 없어진 그런 도시로 유명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잘못한 것은 지금 세 가지로 언급되죠. 간음을 하겠다, 도덕적 타락, 이성의 유혹에 넘어간 거고 두 번째 거짓을 말하며 물질에 넘어간 거고 악을 행하는 자 소리를 강하게 했다, 권력과의 결탁이죠. 요 세 가지가 항상 우리한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었다. 예,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쑥과 독한 물은 이제 심판을 상징하죠. 15절 B를 볼까요? 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악이 나와가지고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북왕국의 멸망은 사마리아의 예언자들 때문에 네. 남왕국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 때문에 네. 그렇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이라는 거 이 네. 모든 것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거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네. 인생을 살면서 이 세 가지 유혹은 늘 있는 것 같아요. 달콤한 유혹입니다. 예예. 예. 이거로부터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내 인생은 무너지는 거고 이거를 지켜내면 인생은 바로 서는 거죠. 네. 그래서 가끔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업적은 남기지 못해도 이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켰다면 그것보다 더 큰 업적은 없다. 네. 예. 가정을 하나 지켜냈다. 이 세 가지를 다 지켜내니 가정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걸 지켰다라는 것은 커다란 업적이죠.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예언자들이 권력자와 결탁한 부분이 치명적이에요. 예, 권력자들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기도하고 따끔하게 그건 아닙니다. 네. 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네. 평소 너무 가까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는 권력자와 어느 정도 약간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해요. 예언자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네네. 약간 거리를 두어야 따끔한 이야기를 할 때 따끔하게 할 수 있어요. 네네. 너무 가까우면 얘기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못 합니다. 그래서 권력자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 비판적 조언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예언자의 역할이다. 그 예언자의 역할을 거짓 예언자들이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네.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저는 교회가 최고 권력자하고는 약간의 거리를 두기. 네. 기도해 주면서도 약간의 거리를 둬서 필요할 때는 따끔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오늘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세 번째는요. 주현 씨 16절, 22절 한번 봐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예, 세 번째는요. 죽이는 구원과 살리는 심판 예언. 죽이는 구원 예언과 살리는 심판 예언 그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그 9절부터 12절까지는 간음을 행했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네. 거짓 예언자들이 선지자도 제사장도 내 집에서도 네. 이렇게 했고 3절부터였죠? 네. 3절부터 15절까지는 네. 거기에서는 지금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세 가지 네. 그런 악을 행해가지고 이제는 나라가 이제는 망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이거는 예언자들의 어떤 삶, 윤리적인 그런 오명, 도덕적 타락, 이것보다는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 내용, 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조금 더 파고 들어가요. 네. 조금 더 파고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야훼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들이 말한 묵시는 묵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본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비전이에요. 그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거다. 아전 인수식 해석을 그냥 해가지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유도해낸 거예요. 이거를 오토 인스퍼레이션이라 그래요. 오토 인스퍼레이션. 오토 자기 스스로 만드는 인스퍼레이션, 자기 영감. 네. 자기 영감. 그러니까 영감은 위로부터 와야 되잖아요. 네. 위로부터 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해가지고 자기 유도적인 환상을 만든 거예요. 요게요. 여러분 이런 용어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런 현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건 좋아요. 네. 기도만 많이 해요. 말씀이 부족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루에 막 10시간, 뭐 4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네, 네. 그러면 담임 목사님도 그 시간만큼 기도 못해요. 네. 그러면 담임 목사님 통제를 벗어나요. 목사님 나보다 기도 길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걸 즐겨해요. 이분들이 이렇습니다. 그게 셀프 인스퍼레이션, 그러니까 오토 인스퍼레이션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요거 위험해요. 네. 네. 이런 분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건 두 번 자기도 속을 수 있고 네.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진짜 위험한데요. 진짜 위험합니다. 네. 두 가지가 다 공존해요. 공존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자기가 그냥 스스로 계속 그것만 기도하다 보니까 네.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스스로 만든 거죠.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체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영적 체험은요. 주관적으로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영적 멘토나 또한 영적인 세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하고 네. 객관적으로 나눠야 돼요. 아. 적어도 한두 명은 나눠야 돼요. 아. 그걸 들어보고 참 신기한데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라는 식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아는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걸러줘야 됩니다. 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쟤네 안 보냈거든. 근데 쟤네 마음대로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위험합니다. 네. 17절을 볼까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달콤해요. 진짜 거짓 증언이네요. 그렇죠. 달콤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한테도 아, 샬롬 샬롬 하나님이 샬롬한데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해요. 근데도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근거 없는 평화를 남발하는 거죠. 근거 없는 샬롬을 남발하는 것. 이거 위험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하는 거죠. 예, 18절을 보시면요. 누가 야훼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기 야훼의 회의라는 용어가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네. 야훼 회의. 여러분 성경에 야훼 회의 있는 장면 기억나세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천상에서 네. 회의를 여셔요. 네. 천사들과 함께. 아, 천사들과 함께. 예, 네. 천상회의예요. 야훼 회의. 아, 그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천상회의.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천상회의를 열어요. 여러분이 하나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대로 맞아요. 우리가 네네. 사람을 만들고 네. 할 때 우리라는 것은요. 원래 구약적 맥락에서는 천상회의 장면이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해, 달, 별 있어. 그럼 있어요. 인간 창조할 때는 회의를 소집하셨어. 그래서 인간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이 땅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이 회의를 여셔요. 예언자들은 그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천상회의의 멤버십이 돼가지고 환상을 통해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에서도 이사야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기억납니까? 네. 천상에서 네. 이사야가 하나님 나 여기 있는데 나 보내세요 그러잖아요. 6장 8절 네. 그것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천상회예요.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누구 아무도 안 가겠다 그러는 거죠. 그거 바로 야훼의 회의 천상회의입니다. 예언자들은 천상회의에 최소한 환상을 통해 목격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에요. 19절을 볼까요? 그들을 야훼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들이 칠 겁니다. 네. 폭풍과 회오리바람 갑자기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갑자기 휘몰아쳐가지고 갑작스럽게 들이닥쳐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야훼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예, 21절 22절 볼까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지라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네. 보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파송하지도 않았고 위임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저기들 마음대로 예언을 남발했다. 그들이 내 회의에 참여했다라면 백성들을 회개시켰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네. 모욕해도 샬롬. 그랬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재앙이 임하지 않아. 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중들은 어땠을까? 믿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달콤하게. 달콤하면서도 그것을 이용합니다. 편리하게. 이용해요. 예레미야 5장 31절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는 거짓 청중들이 있어요. 자신들도 원하는 바를 예언자에게 식사 대접하고 네. 그다음에 예언자에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들이 원하는 말을 예언자 입을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거죠. 아 여기 정말로 위험합니다. 내 백성은 그것을 인조이해요. 그러니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인조이해요. 이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그런 거죠. 예, 예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요.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키워드, 의로움과 거룩함 이게 우리가 늘 우리의 정체성으로 갖고 있어야 될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움과 거룩함. 의로움과 거룩함이 상실된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샬롬, 근거 없는 평강을 그리고 구원을 남발하는 것은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거짓 힐링은 결국 킬링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감없이 제대로 전해야 되죠. 네. 결국 거짓 예언자들의 구원 예언은 모두를 죽이고
참 예언자의 심판 예언은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요, 저는 우리 그 청중들에게 좀 호소하고 싶어요. 목회자들이나 어떤 설교자들의 메시지가 때로는 나를 칠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살고 죽고 결정이 나요. 그때 그것을 달게 받으면 사는 거고 쓰게 목사님 나한테 왜 저러시지? 아, 상처받아. 네. 그렇죠. 상처받았어. 이러면. 네. 그렇게 되면은 본인도 죽어요. 네.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되겠네요. 네.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청중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면 강단이 오염돼요. 네. 네. 그래서 서로가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죠. 관계가 좀 틀어졌어도 설교 말씀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그 영혼은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랑 좀 관계가 나쁘더니 날 보고 치는 거네 이렇게 되면은 둘 다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좋은 청중 앞에 좋은 예언자가 있는 거고 좋은 예언자 앞에 좋은 청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 예레미야 시대 때 많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라는 슬픈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분별의 영성을 지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